네. 자, 태권도 공인 5단. 네, 그 멋진 경력을 놓을 만큼 매력적인 춤의 세계에 푹 빠져서 30년 가까이 지금 댄스 스포츠 연맹 회장을 맡을 때까지 열심히 춤을 추어오신 우리 전준영님, 그리고 주부 9단이라고 본인을 멋지게 소개해 주신 우리 김성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화려하게 이제 숲이 공장에서 네. 멋있었어요. 네. 무슨 동작이죠? 네, 저거는 그 정준희님이 스핀 동작을 이용해서 자기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아까 보여주신다는 특이하네요, 굉장히. 와, 오. 아, 멋집니다. 참 같은 지루박이어도 추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느낌이 달라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어요. 지금 아주 태권도를 하신 분이라서 저 절도 있고 네. 저 강력한 힘도 있고 또 맞아요. 저 스핀 동작에서 보세요. 와, 박수가 화려합니다. 절로 나옵니다. 네. 키도 크시고. 네. 맞아요. 그 절도도 있으면서 거기에 부드러움이 녹아 있으니까 굉장히 색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우리 또 김성자님께서 오늘 굉장히 화려하게 의상을 입으셨어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확실히 시각적으로 더 멋지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가슴 적시던 너의 그 눈물 이 밤도 난날 오, 멋있어요. 야, 오늘 저는 이 수년간 MC를 지금 함께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춤의 매력에 푹 빠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떠세요? 아, 좀 야. 네. 멋있어요. 네. 이별의 아침 기다리던 그 밤 그 밤에 내 가슴 적시던 너의 그 모습 이 밤도 난 이 밤도 난 자, 다음 무대 이제 블루스 무대가 남아 있잖아요. 네, 더욱 기대가 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지루박과는 확연하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물이 떠오르는 저기 말없이 흐리는 해변에 자, 우리 김성자님께서는 아까 본인 소개를 하실 때 주부 9단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이렇게 본인의 저렇게 춤추는 모습이 저렇게 아름다웠다는 거를 사실 모니터를 해볼 기회는 별로 없잖아요. 예, 그렇죠. 춤을 추시는 예. 많은 분들께서 저희 프로에 특히 출연하신 분들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서 저희가 또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 프로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한번 보시고 또 요즘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버 ITV 네네. 이 사교 댄스 멤버스 클럽을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언제든 원하실 때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춤을 추시는 많은 분들께 저희 프로가 시청자분들 뿐만 아니라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다 함께 느끼시나요? 예, 예. 그 사교 댄스 멤버십 클럽 때문에 네. 저희 댄스인들도 아주 굉장히 그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댄스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건전한 프로가 생겨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잔잔하게 그런 스텝을 쓰시면서 춤을 추시는 것 같은데 주로 지금 보여주시는 스텝이 어떤 스텝인가요?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치 레츄럴 턴 네, 그 다음에 지그재그 네.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스텝 이 세 가지 종류를 많이 시연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블루스를 추실 때 그 스텝을 많이 쓰시나 봐요. 예, 예. 그 스텝을 주로 우리 고수님들이 많이 사용하고 네,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결하시면서 네, 두 분이 제자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 보니까 네. 너무나 멋지게 잘 시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운도 선생님의 노래하시는 그 감정이 네 너무 멋지십니다. 와, 정말 이 물개 박수가 진짜 절로 나오는 네. 네.